여러분, 레이나맘입니다. 샤워하고 나왔는데요, 앞머리 좀 다듬고 싶어서 앞머리 조금 짧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앞머리 한번 잘라볼게요. 조금만 잡아서 먼저 이 정도, 조금 더 잘라도 될 것 같다. 이 정도. 제가 항상 요거 눈썹 칼로 이렇게 잘랐거든요. 그러다가 이런 거 봤어요. 빗이 달린 머리 자르는, 커트하는 칼을 봐서 요거 샀습니다. 저렴하더라고요. 4개? 3개. 이런 거 3개 들었고요. 그 다음에 면도날도 6개인가 더 여분으로 들어있는데 5불, 내가 5불에 샀나 4불에 샀나, 되게 저렴하죠. 이거 샀어요. 이렇게 저도 처음 사봤는데 이걸로 자르면 더 자연스럽고,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일제 이렇게 칼 요런 거 접었다 폈다 하는 요걸로 저 앞머리 이렇게 잘라주시던 게 기억이 나네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.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잘랐던 그 길이 너무 길게 자른 것 같아. 그리고 이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, 여기도 이쪽으로 잘라볼까. 엄청나게 잘 들진 않네요. 머리가 뜯기는 느낌이네. 엄청 잘 들진 않아. 너무 싸서 그런가 봐. 너무 나머지도 잘라주고, 다시 그냥 눈썹 칼로. 그래서 아래 뚝 끊는 것보다요, 이렇게 위에서부터 눈썹 선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는 게 더 예뻐요. 쭉, 이게 훨씬 잘 되네. 별론데. 다시 머리를 말리고 다시 잘라볼게요. 아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. 반품해야지. 그냥 이게 난 것 같아요. 여기 조금 짧은 게 이렇게 머리가 흐르니까 조금 더 낫죠? 경쾌해 보이고. 그래서 앞머리를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일단 머리 길이를 조금 더 잘라주고요. 세워서도 쭉 나온 거 한번 잘라주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결에서 눈썹 선에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잘라줘요. 여기도 바깥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쪽이 잘라지겠죠? 그러면 이렇게 줄이 생겨요.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닥가닥. 이렇게. 이렇게도. 결국 옛날 머리랑 똑같아지는 건가요? 이렇게. 중간에 한 번 더 잡아서 있어요.